여기는 막혀 있고. 아! 완전 다 연결. 반복되는데? 깜짝이야, 뭐야? 그거 뭐?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실버 체인. 며칠 전에 실버 체인 파트 1번을 플레이해서 올렸거든요. 이번에 또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괴물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사진을 다 모은 다음에 위로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열쇠가 어디 있을까? 여기는 내가 처음에 왔던 그곳인데? 어? 여기 열린다. 어? 여기 처음에 내가 왔던 데 아닌가? 맞네, 여기 지지직거리고. 그래, 나 여기서 이거 전등 가져왔었잖아. 그래, 아이템이 있어. 우와! 우와, 비밀의 문이 있었구나. 오, 어? 뭔 소리야? 응? 뭔 소리? 응? 어디 있지? 저기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소리가. 일단 여기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램프의 비밀. 램프를 시계 방향으로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다시 6번. 536. 램프를 오른쪽으로 5번, 536 하면 열쇠가 나온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일단 나는 램프 열쇠를 찾으러 가야 되겠어. 램프가 어디 있었냐면, 램프가 어디 있었더라? 아, 깜짝이야! 뭐야? 아까 소리 나던 게 저기서 소리 난, 바깥에서 소리 났던 거였구나? 아, 난 방 아닌 줄 알았더니 복도에서 난 소리였어요. 휠체어에 왜 앉아있어? 묶여있는데? 번데기처럼? 저기요? 사라졌는데? 일단 램프가 있는 방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여긴가 본데? 이 방이었다. 그래, 이 방! 이거를 536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 안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야? 어? 잠깐만, 다시.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팍팍 돌려야 돼, 팍팍.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어? 됐다! 오케이. 2층 복도로 가는 열쇠. 나이스. 2층 복도면 일로 가야겠지? 2층 복도? 여기? 나이스! 열렸다. 새로운 공간이다. 집이 생각보다 엄청 넓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일단 2번 층을 한번 다 뒤져봅시다. 뭐가 뭐야? 마네킹? 어? 이것도 뭔가 퍼즐인데? 뭔가 매달려 있네? R을 눌러서 단안경을 사용할 수 있대요. 우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을 볼 수 있나봐요, 눈으로. 우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일단 그 전에 이게 좀 궁금한데, Use the Monocle. 여기가 뭔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일로 걸음으로 가서 X표로 가라고 해서 이쪽 X표로 가야지 여기가 열리나봐. 좋았어. 일로 가라고 하잖아? 여기에 뭔가 있나보지? 있네. 아기. 응? 오, 우와. 우와, 촛불 막 자동으로 불붙어. 뭔가 아기가, 아, 이거 뭔가 그거보다 이거 찰리찰리 같은 거. 찰리찰리 같은 거인가 본데? 피터, 도와줘. Who are you? Let me out of here. 너 누구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널 도울 수 있으니 우리를 도와다오. I don't remember that I had a father. I don't believe you. 나보다 봐도 훨씬 어려 보이는데 웬 아빠? 팔이 없어, 근데. 너는 우리 때문에 이곳에 있다. 네가 12년 동안 우리를 젖먹고 있는 마법을 풀어야 된다. 뭔가 마법에 걸렸나 보다. 12년 전에 우리는 목숨을 희생해서 널 구했어.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갇혀 있다. 너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가족들이 희생돼서 주인공만 지금 살아남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시 이 저택에 오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인형 안에 들어 있어. 아, 아빠 영혼이 이 인형 안에 들어갔구나. How can I find them?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인형 조각을 맞춰야 된대. 지도. 지도가 어디 있지? 가리키 이쪽으로 가리키는데? 어? 여기 있다고? 어? 여기 뭔가 좀 빛이 나는데? 방향인가 본데? 지금 아빠 영혼이 이 인형 안에 들어간 거야.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찾아줄게. 불법 마법을 내가 모두 다 깨주겠어. 깜짝이야. 인형의 첫 번째 조각, 지도가 변했어. 단안경을 써서 인형 조각을 찾을 시점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러네요. 아까랑 바뀌었네, 지도가. 일단 아까는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스트레이트로 가고 그러면 물음표가 있는데 뭔가 또 퍼즐이 있나 보다. 일단 단안경을 볼까요? 우와! 일로 들어가서 이쪽에 뭐가 있을까? 아, 이게 이제는 거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아래쪽에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지? 이쪽에 뭔가 있나 봐.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개념인 거야. 여긴가 보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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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굉장히 넓은데 심플해요. 공간 활용을 겁내 잘했어. 너저분하게 있지 않고 깔끔한데? 이 방은 왜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막혀 있고. 아우! 여기는 막혀 있고. 아우! 아, 진짜 놀랬다. 와! 안 해. 안 할래. 안 할래. 하기 싫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네? 일단 여기까지 와봤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나? 아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툭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이템이 있겠지? 여기가 아빠 실인 것 같은데? 어? 무슨 소리야 또? 오, 아빠 완전 남자답게 생겼어. 어? 편지 있다. 1900년 9월 9일 새로운 약 때문에 밤낮이 바뀌었어. 온종일 자고 밤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나갈 힘이 생겨. 어젯밤 삐걱거리는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어.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랜만인데 혹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어서 보러 갔지. 하지만 아이들은 침대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 2층의 복도에서 유머 탐신을 마주쳤는데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더니 나를 옆방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게 약을 주면서 방을 떠나면 안 되냐고 하지 뭐야. 화가 나서 그 손에 있는 약을 쳐내버렸어. 내가 왜 온종일 그 방에 있어야 해? 내 아이들도 보면 안 돼? 아이들하고 얼마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아이들에겐 엄마가 필요하다고. 유모가 아니라 탐신은 그렇게 늦게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슬슬 걱정되려고 해. 가족 사진에서도 내가 봤을 때 아빠가 없었고 유모랑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유모보다는 엄마가 필요하다 이거죠. But I don't remember anything from my childhood. 이 사람이 내 엄마가 분명해. 엄마 편지였네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 주인공이. 점점 스토리가 궁금해진다. 저기에 뭔가 빛이 나는데? 나 저기 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아! 저 일단 한번 단안경으로 봅시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 이제 이쪽에 위에도 하나 있고요. 뭐야? 아직도 가리키고 있잖아. 뭐지? 아, 인형 다리가 여기 있다는 거구나. 다리가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네, 아이템이. 어? 사진 뒤에? 아, 어? 뭔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것도 뭔가 퍼즐 같은데? 근데 하나가 지금 빠져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위에서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아이템. 그거는 일단 두고 다른 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쪽이 위에 있네? 하나는 2층에 있나 봐. 이쪽 방인 것 같은데요? 여기죠? 위로 한번 가보자고 이제. 아래층이 하나, 위층이 하나 이렇게 줬구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헉! 자꾸 이상한 소리. 헉! 아, 청동풍기 치고. 여기다. 뭔가 좀 집안이 약해 보이는데? 괜찮나? 여긴? 잠겼고? 오케이. 오, 새로운 방. 아,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1편에서. 전에 여기서 이쪽에서 봤는데, 지금 반대로 이리로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하지만 열고 닫는 거는 문은 반대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 이쪽 방인데요? 여긴가? 아, 그러네, 여기네. 오. 뭔가 그림이 있어. 그림이 또 뭔가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 아, 여기 버튼! 좋았어.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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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오픈됐을 때 덤비는 것 같은데, 저 할머니? 일단 이제 버튼을 얻었으니까 내려가 봅시다. 여기 내가 안 가봤나? 잠겨있구나? 어? 여기 처음 보는 데 같은데? 안 열리고? 헉! 어머 깜짝이야. 열리네? 뭔 무슨 방이 저기?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쪽지 같은 거 있지 않을까? 쪽지도 없게요? 거울? 왜 이런 방을 만들어 놓고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을까? 이상한데? 완전 침대 다 엎어져 있고요. 이상한데 여기? 특이한데? 그림에 관련된 퍼즐을 풀어야 될 것 같아. 좋아, 여기에 이제 버튼을 넣어서 됐다. 4개 됐다. 이제 조합을 풀면 돼. 아까 12시였지? 12시. 12시. 그 다음에 5시. 그 다음에 8시. 그 다음에 12시. 어? 왜 안 되지? 아, 내가 반대로 봤네요. 얘가 10시, 얘가 3시. 됐다. 허호, 허호. 오. 다리 얻었어, 다리. 뭔가 레이어즈 피어 느낌도 난다.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니까. 아, 또 BGM 깔린다. 뭐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있나 보다. 아, 또 할머니 나오는 거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나오시는 거 아니? 헉! 앞에 인형 있어. 앞에 인형 있어. 아빠! 인형 조각 찾았어요. 어? 사라졌다. 어? 어디 갔지? 완전 조명 무대에 딱 서 계시다가 사라졌는데? 위에 있죠? 여기 위에. 위인데 길이? 위로 올라가야겠다. 근데 내가 아까는 아빠 인형이 오른쪽 팔도 없었거든. 하나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어? 또 바뀌었다! 어? 여기 뭔가 방에 빨간 빛이 나고 있어. 이번에 뭔가 턱 같아요, 턱. 어? 벽에 피 묻어 있는데? 이봐. 빨간 빛이 나고 있어. 아빠. 아빠 다리 가져왔어요, 다리. 다리부터 껴드릴까요? 아닌데? 턱이 없네, 지금 턱도. 다리도 지금 하나 없죠? 왼쪽 다리? 일단 난 지금 왼쪽 다리 하나랑 이제 턱이랑 오른쪽 팔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뭔가 퍼즐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오른쪽 점, 이렇게 점, 이렇게 점, X, 물음표. 일단 위치를 가봐야겠어. 이쪽이죠? 여기. 이쪽인데? 이쪽? 아까 내가 가봤던 방이네. 설마 여기? 아! 열린다! 처음 보는 방이야. 아버지! 장난치지 마세요, 아버지. 여기 있다! 다리! 안 주워줘. 이거 아빠 다리 아닌가 봐. 몸통, 몸통! 이것도 아빠 몸통이 아니구나. 그냥 인형 몸통이구나. 이거 뭔가 퍼즐인데 이게 공간 퍼즐이에요? 왜? 우와, 이거 처음 보는 데다. 막혀 왔나봐. 불 켜지는 거 보니까. 좋아. 와, 사운드 대박. 여기 쪽 길이다. 겁내 미루셨기다. 오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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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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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머니 온 거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왔나 보다. 할머니 왔나 보다.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어디 어 여기 턱턱턱턱 잡았어. 미로와 인형의 터 미로에 갇혀버린 줄 알았어. 그렇게 큰 미로가 어떻게 이 집안에 있는 거지? 진짜 신기해. 나도 모르겠어.
벽에 머리를 찰지게 박고 계시는데?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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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그래가지고 벽 부서지겠소? 자, 일단 턱을 얻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이 필요하지 않을까, 팔? 다음 퍼즐을 주겠지? 내려가서 확인해보자고요. 자, 여기. 자, 다음에 또 뭘 오픈하래, 또. 별. 그 다음에 뭘 팔을 놓으면 시계가 한시래. 그러면 열린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팔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팔 있나? 팔 없어. 그러면 이거는 팔을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팔을 준다는 얘기겠죠. 오방진을 찾아서 시계는 한시다. 그러면 팔을 주겠다. 아빠, 턱이랑 다리는 구했어요. 이제 팔만 구하면 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여기 이상한 할머니 사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 여기? 여기 같은데? 이쪽 건물 가나? 인형? 이 주인공의 여동생 인형인가봐요. 싱그럽게 생겼어. 안 들어지는데? 이 위에서 이 인형을 끌어올려야겠나봐. 일단 저쪽 방에 내가 가야 되고. 아, 여기구나. 이 방. 아, 여기야. 처음에 안 열렸던 방인데. 어, 이제 열려. 아. 어? 쪽지 있다. There's something missing. 여기 뭔가 사라진 것 같아. 인형의 영혼을 불어넣는 법? 아, 그래서 여기 다 인형들이 있구나. 지금 인형마다 가족의 영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 목이 매달려 있던 인형은 아마 이 주인공의 여동생인가 싶은데, 뭔가 오방진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식물이 필요해. 이 집 어딘가에 아이템이 있겠지? 9월 15일 어젯밤 아이들이 열이 나서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 나는 비상약을 가지러 탐신의 방에 곧장 달려갔지. 방에 들어선 순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 탐신이 그 무서운 인형을 자기 앞에 두고 방 가운데에 앉아있던 거야.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진 원이 있었고 동물 주검이 여기저기 널려있었어. 탐신은 그 가운데에 앉아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 바로 탐신이 마녀라는 걸. 그 순간 제정신을 잃었어. 탐신과 싸웠던 기억밖에 나지 않아. 그리고 탐신을 가장 먼 방으로 끌고 가서 가둔 것도. 그러자 아이들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 인형은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상자 속에 숨겼어. 탐신이 그 인형으로 뭘 하려고 있던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약을 먹고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겠어. 그 마녀는 내일 아침에 처리해야지. 뭔가 좀 섬뜩하다. It's all that woman's fault. 이건 전부 그 여자 탓이야. 그 여자가 내 가족을 모두 앗아갔어. 탐신이라는 마녀가 이상한 주술로 영혼들을, 가족들의 영혼을 인형 속에다가 봉인한 거네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나저나 팔을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 팔이 있네. 어? 여기 누르기? 오, 이걸 낼 수 있어? 어? 조사하기. I will not give it to you. 인형 조각을 잃어버렸어. 내가 마지막 찾자마자 남자애가 뺏어갔어. 어, 이 인형을 잡아야 된대요. 일단 저 인형을 잡아야 되나봐. 잡자고. 야, 내놔. 어쭈? 어디갔어? 어디갔어? 꼬마 녀석이 이거 이거 아저씨를 놀리면 안돼. 어, 여깄다. 어? 어? 어디야 어디야? 데리고 노네 이게? 어? 삼촌을 데리고 놀아? 어딨어 이 녀석? 나와. 어? 이거 아까 없었는데요? 옥상 올라가는 거? 다락방으로 가려면 또 뭔가 길다란 게 또 필요하겠지? 저걸 끌어내려야겠죠? 꼬마 녀석이 이게. 길다란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어? 쪽지 있다. 엘리가 요즘 이상하게 굴면서 자꾸 방으로 도망가. 아빠가 준 인형만 가지고 놀고. 그 대화를 나눈 뒤에 엘리를 보러 아이의 방으로 갔어. 문 너머에서 엘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소리가 들렸고 나는 깜짝 놀랐어. 웬 소름 돋는 목소리가 대답하고 있었거든. 문을 여니 엘리가 그 인형과 같이 티테이블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 그 인형은 분명히 저기가 담긴 눈으로 날 쳐다봤어. 나는 엘리를 데리고 가서 누구랑 이야기했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무리 묻고 아무리 큰 소리로 호통쳐도 엘리는 입을 꼭 닫고 있었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로. 내가 너무 민감했나? 아, 헤롤드가 있었더라면.
엘리라는 게 아이가 여동생이네요. 엘리가 여동생. 아까 그 위에서 목 매달려가지고 내려왔던 그 인형이 엘리였던 거죠. 일단 아빠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아빠한테 이제 또 찡찡거려야겠네. 물어볼까요? 아빠, 엘리가 인형을 가...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널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야. 너도 이곳에서 영원히 갇힐 수 있어, 나처럼. 그렇구나.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야? 그들은 네 가족이야. 마법이 우리를 항상 좀먹고 있어서 성격이 조금 변해버린 데다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어. 1층으로, 1층 라이브러리로 가는 열쇠. 고마워요, 아빠. 저주의 그림 5개를 찾아서 지우자. 저주의 그림 5개? 그러네요. 팔이랑 이제 턱이 없어졌네? 잠깐만. 아빠 지금 턱이랑 다리가 지금 붙었어. 팔만 찾으면 돼, 팔만. 그럼 이제 아빠가 해방되겠죠? 아, 여기. 그래, 여기가 도서관이었어. 여기서 이상한 그 미친 할머니가 또 여기서 나타났었지? 이문인가 보다, 이문. 저문. 이거 같아, 이거. 오케이. 오, 독서실. Find the picture of the sun. 해를 그린 그림을 찾아. 해 그림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여기? 이건 뭐지? 아, 꽃! 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죠? 아, 이게 해 그림이다. 해 그림 찾았어. 이게 엘리 머린가? 구대기잖아, 구대기. 오 마이 갓. 집기. 아, 눈에 열쇠가 꽂혀 있었던 거야. 부러졌는데? 오르골 열쇠. 뭔가 오르골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섯 개의 그림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하나 찾았는데? 그럼 여기서 다섯 개를 다 찾는 게 아닌가 봐. 오르골을 돌려야겠죠? 오르골 열쇠를 줬으니까. 여긴 어디로 통하는 문일까? 뭐야? 뭐야, 이거 왜 나무대기가 못 가게 막아? 뭐야, 이거 버그예요, 원래요? 있던 거예요, 이거. 아니, 문이 아예 열리질 말든가. 문을 열어놓고 바리게이트를 쳐. 문이 닫혀지지도 않네? 가지 말래, 여기. 아직 여긴 가면 안 되는데. 알았어, 좀 이따 올게. 일단 아빠한테 가야 될 것 같아. 또 아빠한테 가서 상황 보고를 해야지. 아빠. 아빠 사라졌어! 어떻게 된 걸까?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는데 도서관에서 장식장 열쇠를 찾았어. 이걸로 내가 깨어난 방에 있던 장식장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러면 주인공이 깨어났던 방으로 가야겠구나. 깨어났던 방. 여기서 내가 깨어났던 것 같은데? 여기. 아, 이거 전체 맵이 완전 다 연결... 옆집에서 민원 오겠다, 민원 오겠어. 아, 여기구나. 응? 와, 열린다, 뚜껑. 뭔가 떴어? S. 이게 맞춰서 해야 돼요, 맞춰야 돼. S. 뭔가 나오는데? W. 뭔가 발레리나 같아요? D. A. 오. 뒤로 가기. 뭘 먹은 거지? 뭐야? 아이템 확인하다가 먹고 뒤로 가기 했을 때 저 숨어. 걸린 거야 나 또?
아, 이 나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나무가 불에 탔었어요. 이 나무도 뭔가 연관이 있나봐. 소나무.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데? 어? 바닥에 뭔가 빨간 빛이 있는데요? 뭐지 이거? 상관없는 건가? 쪽지 있다. 9월 17일 다 끝났어. 어제 그 소동이 있었던 후 나는 악몽을 꿔서 깼어. 그리고 아이들을 보러 갔는데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탐신이 아이들 방에 우두커니 서서 뭔가 중얼대고 있었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은 탐신의 발밑에 누워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있었고 그 마녀는 내가 방에 들어온 소리를 듣더니 나에게 달려들며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소리질렀어. 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탐신에게 내게서 떼어냈지. 탐신의 얼굴은 나를 향한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죽였다고 끊임없이 말했어. 완전히 미친 거지. 아이들의 시체를 보자 분노가 나를 덮쳤어. 탐신이 내 아이들을 죽였으니 난 탐신을 죽일 거야. 우리는 뒤뜰에 탐신의 목을 매달았어. 아이들을 잃은 엄마의 고통을 똑같이 느꼈으면 했지만 하녀 한 명이 날 배신하고 딸을 도망치게 했어. 해롤드, 엘리, 티미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 탐신이 엄마 이름이래요. 맞아, 이 나무가 탔었잖아.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탐신이 마녀이자 엄마였던 거야. 오 마이 갓. 엄마 손에 뭔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피터야, 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앞으로 같이 있어주지 못할 것 같구나. 용서하렴. 나는 온 힘을 다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결국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엄마도 없이 남겨지게 됐구나. 이 망할 곳에서 널 데려가 달라고 메로디스에게 부탁해뒀어. 인형의 저주가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너무 순식간에 벌어졌어. 그 소동도. 메로디스가 내 펜던트를 무사히 챙겨서 너에게 주면 좋겠구나. 그게 저주로부터 널 보호해줄 거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운명이 이 비극으로부터 널 보호해주길. 영원히 사랑한다 엄마가. 그러면 엄마도 지금 뭔가가 누명이 지금 쓰인 거네요. 이 반지가 보호해준대. 환영이었어. Who killed Ellie and Timmy? 엄마가 무언가 지금 탐신이라는 그 마녀한테 누명을 씌운 것 같네요 지금. 그거 엄마가 피터만큼은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엄마가 지금 누명 쓴 거네. 이 반지를 주셨어. 자 이제 다시 아빠가 있던 곳으로 가봐야겠는데. 어? 잠겼어? 어? 여기에 갇혔는데요 지금? 쪽지. 9월 16일.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밤에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 눈을 뜨자 얼굴 없는 인형이 의자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게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 누가 가져다 놨을까? 아무튼 그 인형에게 다가갔는데 그 망할 인형이 도망가는 거야. 인형이 혼자서 일어나서 뛰었다고. 나는 벽난로에 있는 도끼를 들고 인형을 쫓아갔어.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가 스무려는 인형을 미친 듯이 때렸지. 그러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인형은 내 뒤에서 날 보며 비웃었어. 나는 재빨리 인형을 잡아서 실세 없이 때렸어. 두 번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건 뭐였을까? 대체 무슨 괴물이었을까? 대체 해롤드는 이 인형을 어디서 가져온 걸까? 이것도 약의 부작용이나 환각일지도 몰라. 나는 실제라고 믿지만. 엄마가 환각 증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중인격일 수도 있어요. 마녀였다가 탐신이었다가 엄마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어? 어? 뭔가 먹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독특하네 게임. 우와. 아 지금 환각 상태인 거야. 도끼 들고 지금 인형을 쫓아갔는데 지금 인형이 자꾸 돌아가. 오. 아! 근데 이게 진짜 아이이지 않았을까? 인형인 줄 알고 쳤는데 진짜 아이였던 거지. 아 왠지 그런 각인데? 또 다른 인형 있니? 저기 있네 또. 아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인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자기 아이였던 거야. 마지막은 피터였던 거지. 피터는 숨었어.
맞아. 아니, 엄마가 환각 증상이 있었네. Remember that night? 비밀의 방? 벽에 이상한 구멍이 있었는데 어디로 향하는 건지 봐야겠어. Game with her. I need to finish the ritual. Finish what my mother started. Did you find drawings of the curse? No? What's wrong with you, Peter? Don't you want to help your father? I can't do it by myself. I can't get into the rooms where these drawings are. Did you find drawings of the curse? No? What's wrong with you, Peter?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헉! 깜짝이야! 뭐야! 여기 있었어? 나 저기서 소리 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I can't get into the rooms where these drawings are. 이거 아까 그 인형 아닌가? 아, 얘도 그럼 장난감이었어? 아빠가 진짜가 아니었네, 그럼. 일로 가보자. 오. 지금 피터도 약간 정신이 이상한데? 어, 누워서 일어났어. 성스러운 원? 이 인형이 걸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인형이 내 머리를 때렸대. 여기 다락방인가봐요. 칼. 우와. 아, 펜던트를 지금 하나, 두 개 놨는데, 세 개 놨죠? 두 개가 더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ritual, there must be amulets. 부적을 가져와야 된대. 오. 여기서 또 뭔가 의식을 해서 지난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내야 된다는 거지. 부적. 부적을 찾아야 돼. 오른쪽. 왼쪽. 일단 오른쪽부터. 야, 게임 잘 만들었네요, 이거. 대박이네. 여기도 미로찾기인가? 아, 숨는 거 있는 거 보니까 또 할머니 나오려나 보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헉! 인형이다. 누구니, 너? 엘리니? 티미니? 엘리 같은데? 뭘 쓰고 있어? 분신사바 하고 있나봐. 뭐 하고 있는 거야? You betrayed us. Ellie. I didn't betray you. I was deceived. But I will rectify everything. You're siding with Georgie. He removed the spell that the nurse Tamsin cast. And now he will take all our souls. Now he can't be stopped. My mother died because of this. And I will try to stop this evil. 그래, 엄마도 this 피해자야. This is your favorite toy. You left it here. You need it for protection. And I found this paper in the things of your mother. It's very important. 어? 이거? I have to make it right. 엘리, 방금 그 꼬마나 엘리였네요. 엘리와의 대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 일단은 뭔가 쪽지를 얻었어요.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부적.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에 그걸 못하면 안 되나 봐. 배웠지만 부적을 얻지는 못했는데? 어? 여기 막아놨다. 아, 무너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통과? 어. 저 부서지면 나 못 도망가요? 저장! 어? 여기 있다! 부적! 눈 모양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어? 내려가는 길이네? 아까 인형이 일로 올라왔구나? 그래서 난 다른 방향으로 일로 온 거네? 좋아요. 어, 게임 잘 만들었는데? 대박인데요? 아까 그러면 헉! 피! 뭐지? 지구본? 지구본? God, what have I done? 피트 성의공. 마지막 부적이야. 이걸 성스러운 원 안에 놔야 돼. 아, 대박이다 이 게임. 아, 9월 2일 집안 분위기가 많이 변했어. 티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서 아빠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으며 끊임없이 울고만 있어. 엘리는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 유모의 아들 피터가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그리고 어제 유모 탐신이 말했는데. 아, 탐신이 유모네. 그리고 그 아빠 인형이라고 했던 거는 아빠가 아니었어요. 네, 속았던 거예요. 속았던 거. 탐신이 유모고 엄마가 그 유모한테 속았던 거예요. 마녀로 몰렸던 거. 환각에 그 속아서 엄마 손으로 아이들을 죽게 만든 거죠. 유모가 마녀였던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다시 올라가서 놔야겠네요. 여기. 여기다 이제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 더 남았어. 하나가 더 있어야 돼. According to the ritual, there must be amulets. 부적이 있을 거야. 여기에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책.
여기 들어가 있구나. I'll help you to find other aconites. Look through the eyepiece. 단안경? 투꽃을 찾는 거를 도와준대. 투꽃 다섯 개가 필요하대. 저기 뭔가 빛이 나는데? 저기인가 본데?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봐. 여기에 있어, 여기. 지금 두 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세 개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템 하나 필요하고. 거의 다 찾았는데 이제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문이 안 열려서 키를 얻어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또 다음 파트를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